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안마의 경주인 4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청담제패와 바깥쪽 4번 흥부자, 2번 청담제패와 바깥쪽 4번 흥부자 두 마리의 격차 목차로 좁혀지면서 남은거리는 200m에서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집니다. 럭키 소천이냐 흥부자냐 두 마리 싸움, 아직까지 앞서 있는 4번 흥부자입니다. 4번 흥부자와 3번 럭키 소천 두 마리의 선두 싸움 계속되고 있고, 바깥쪽 8번 MJ타운이 종반 3위로 4번 3번 8번. 우선 뭐 주행 검사 때 그 전에 이제 선배님께서 주행 검사 했는데 너무 잘 여유 있게 조금 받아 놓으셔가지고 그 뒤로 이제 계속 경주 땡기마가 잡혔는데, 조교 때 그 전전하고 경주 때는, 조교 때는 이제 걸음이 생각보다 나오는데 경주 때 그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직 어린 말이다 보니까 힘이 좀 덜 차서 그 48조 특성상 이렇게 가면도 안 씌우고 한 것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흙이나 이런 거 맞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조금 조교하면서 좀 뒤따라가는 연습도 해봤고, 근데 나름 또 조금 더 평소보다 나아졌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름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레이스 편성도 조금 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에 전개해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좀 조교 때 좀 컨디션이 많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고 탔던 말인데, 이번에 오늘 이제 예시장에서 타보니까 오늘 그래도 힘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잘 잡고 타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발주를 좀 잘 받아서 선행 뒤쪽 선입 정도로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자리 나는 대로 앞에 붙어서 라스트에 이제 붙이려고 했는데 안쪽 공간이 열려서 안쪽으로 이제 뚫게 됐는데 말이 겁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을 받으려다가 옆에 저기 이제 4번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말이 조금 어려서 뭐 그러겠는데 그 말을 보고 살짝 겁내면서 탄력이 좀 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아마 바깥쪽으로 탔으면 좀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